저기 저 정원 위에 떠리를 들고 있는 문재인과 그 일당은 악이요 어둠입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 성도 여러분은 선이요 밝은 빛입니다. 저 문재인이 사라져야 악의 본통이 사라집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재수 장군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이재수 장군은 온몸으로 문재인 독재의 한국을 위해서 자결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하십니다. 국민 여러분, 저 이재수 먼저 갑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1970년대 그들이 쓰던 구호를 다시 돌려줍시다. 바로 독재타도 내겠습니다. 제가 신청합니다. 독재타도! 맞이하여 적을 부딪힐 당시 나이가 47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도 웃음이 있었고 그 당시 국민의 마음에는 희망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텔레비전을 갖게 될 것이고 가정마다 자가용을 부릴 것이라는 지도자의 말을 믿고 정말 정말 이렇게 이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싸웠고 다음은 조국 참가. 대단히